지난 시간에는 정묘오란 이전 후금의 정세와 정묘오란의 정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주제는 정묘오란 당시 벌어졌던 주화척화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후금에 먼저 강화제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총사령관 아민이 자기 명의의 국서를 수차례 조선에 발송을 해서 강화를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조선에. 아민은 어떤 인물이냐면 누르하치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수르하치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누르하치하고 이제 권력을 다투다가 이제 제거된 인물이었고요. 이러니까 결국 홍타이지의 사촌형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타이지가 어떤 장유의 서열에 의해서 먼저 세 번 절을 했던 그 3대 버일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민이 굉장히 전쟁의 초기에 그리고 전황이 유리했던 상황 속에서도 그 강화를 먼저 제의한 배경은 무엇이었냐 하면요. 조선은 1월 18일경에 후금에 강화 제의를 접수한 그 기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후금군이 여러 약점을 갖고 있었는데요. 병자호란 때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적은 소수의 이제 병력이 출병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조선 쪽 기록을 전부 믿어도 3만의 병력 정도면 그다지 많은 병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한 20만 명 참전을 했고요. 그 중에 전투 병력이 한 10만 이상을 헤아렸으니까 상대적으로 소수 병력이 출병한 약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방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내지로 깊숙이 들어올수록 조선군에 의해서 역습을 당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물론 보급의 문제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금 본국 자체가 명하고 이제 몽골과의 특히 몽골의 유력한 부족이었던 차하르부와 대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 후금의 전력을 상당 기간 조선에 묶어놓기는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의 목적 자체가 어떤 조선을 지배하거나 조선과의 현안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후금의 정치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명하고 조선하고 몽골의 차하르부하고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던 이런 정치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의도. 그 다음에 조선이 지원하고 있었던 모문용을 제거하려는 의도. 이게 후금이 화친을 제안한 국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화친을 제안하면서 정묘오란을 자기네들이 왜 일으켰는가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모문용을 제거하려는 의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선과의 어떤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그러니까 누르하치 때부터 광해군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번 이제 국교 수립을 요청을 했는데, 이 국교가 수립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무역이 가능해지겠죠. 이게 앞서 이 후금이 당시에 명예 경제 봉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경제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요 세 가지가 전쟁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된다면은 이제 빨리 전쟁을 종결을 하고 후금으로 귀환하는 게 아마 이 홍타이지의 의도였을 겁니다. 근데 이 총사령관 아민은 전황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리하니까 온 김에 기왕 도성까지 진입을 하려고 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렇게 되면 아민의 어떤 정치적 권위도 굉장히 상승을 하겠죠. 근데 이제 아민과 같이 참전한 후금의 여러 장수들이 이런 아민의 의견을 무시를 하고 원래 계획되었던 전쟁의 목적, 그러니까 조선과의 빠른 강화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목적을 해결하려는 그런 쪽의 노선으로 나갔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강화 협상의 주도권은 당연히 전세가 월등히 유리한 후금이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2월 2일경에
후금 사신이 강화도 갓곳 나루에 도착을 해서 두 가지 요청을 하는 거죠. 요구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명에 대한 사대를 단절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조선과 후금이 형제 관계를 체결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의견에 대해서 조정의 의견은 크게 주화론과 척화론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주화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화론의 주창자들은 굉장히 소수였는데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주장한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정 공신 1등이었던 이기와 역시 1등이었던 최명길, 그러니까 반정의 핵심 실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주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정의 명분하고는 사실은 완전히 배치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당한 조치라기보다도 화를 늦추기 위한, 무슨 화입니까? 전쟁의 화를 늦추기 위한 임시 조치로서 그걸 권도라고 당시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권도로서 후군과의 강화는 불가피하다라는 이제 논리를 내세우게 됩니다. 이 논거는, 더 구체적인 논거는 전력이 워낙 압도적으로 이제 후군군에 비해서 열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군 자체 능력으로 후군군의 병력을 조선 땅에서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뭐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후금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강화도나 도성마저도 이제 함락당할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국가 백성의 안위를 고려해서 이 화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주장을 핀 것입니다. 그리고 인조도 이런 주화론에 대해서 두 개의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 후금의 요청에 대해서 명과의 관계 단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가하다. 현 시점에서는. 그렇지만은 후금과의 형제관계 체결은 무방하다. 왜 그러냐면 명과는 군신관계고 후금과는 형제관계니까 이 후금과의 형제관계가 명과의 군신관계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힌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주화론에 대해서 결국은 인조하고 비변사 대신들은, 이 비변사 대신들이 누구겠습니까? 결국에 인조 반정의 실세들이겠죠. 이 주화론을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고 후금과의 강화를 체결을 한 겁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주화론은 광해군의 입장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광해군도 결국에 후금과의 교섭을 주장한 이유가 조선군의 전력이 허약하고 명이 이전처럼 조선을 강력하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후금과의 강화는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했는데요. 사실은 이 입장과 틀림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인조 정권의 입장에 대해서 윤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언관이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화약, 그러니까 정묘맹약이라고 하는 이 오늘의 화약은 명칭은 강화이지만 실상은 항복입니다. 그러니까 금일지화, 명위화, 이실즉 항야라. 사실은 인조나 이 인조 정권의 실세들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지적을 공개적으로 윤왕이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주화론자들은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적절하고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주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치적 입지가 좁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기나 최명길이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수하라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반정의 실세니까 실제 이런 뭐 참수가 실현되리라고는 기대하고 이 상소를 올리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이들에 대한 어떤 이런 식의 공격이 용인되거나 권장되는 당시의 어떤 분위기, 조선 그 지식인층의 분위기는 충분히 엿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척화론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척화론을 제기한 주체는 윤황을 비롯한 사원부나 사관원의 언관들,
대개 이들은 아직은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죠. 그리고 제아의 유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명과의 관계 단절은 불가하다. 그리고 명나라의 원수인 후군과의 강화도 불가하다. 결국에 후군과의 형제 맹약은 체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들도 명이 당시 상황에서 조선을 도와주지 않으리라는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명도 본인의 어떤 그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을 반후금 정선에 이용하려는 생각은 했었지 조선이 위기에 처하면은 구원군을 보내리라는 어떤 그런 구상이나 논의도 없었는데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세가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당시의 척화로는 어떤 외교적 혹은 군사적 대안의 성격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도 그리고 정묘란이 끝난 뒤에도 이 척화론이 조선사회에서 내내 정론, 즉 올바르고 타당한 의론으로 지칭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은 당대의 분위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화론자 마찬가지로 척화론자도 이 현실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대처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해석처럼 척화론을 비현실적이고 어떤 사대주의적 명이라는 어떤 그 외세에 의존해서 사대주의적으로 척화론을 제기했다라는 식의 설명은 이런 기록과 맞춰보면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의 주화론자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신들의 의견이 상경, 그러니까 올바르고 타당한 원칙이 아닌 권도에 불과하다. 이거는 뭐 인조도 동의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척화론을 주장한 이유는 뭐냐면 대명사대라는 걸 이제 포기하는 순간,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해를 초월한 어떤 의리의 차원에서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대명사대라는 건 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명의리라는 어떤 그 지칭, 후대 학자들이 대명의리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기서 의리는 당위, 윤리에 이 근접한 개념인데 이 윤리라는 건 어떤 상황이나 형세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인간이 마지막까지 이제 지켜야 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대명사대를 인식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척화론이 굉장히 자발적이고 당위적인 성격을 지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조의 자책교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책이라는 건 자신의 책임을 이제 스스로, 자신을 스스로 질책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인조가 정묘란이 터지고 나서 강화도로 파천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그 공포된 교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당시의 조선사대부들이 가장 뭐랄까요, 불만이 있는 그 지점을 자신의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을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덕이 없어 큰 난리를 만나 부득불 태왕이 양산을 넘었던 이를 따라 잠시 흉봉을 피하려고 이에 종묘사직과 자전을 받들고 강도로 왔다. 태왕이란 건 중국 고대의 이제 제왕이고요. 종묘사직은 종묘사직의 신주를 의미합니다. 이 조선은 종묘사직의 신주를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이제 피난시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에도 보이다시피 자전이라고 한 분은 바로 인목대비를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자신의 어떤 왕위의 정통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도, 섬도자를 쓰지 않은 이유는 이 강화도의 행궁, 행제, 임시 도읍을 뒀기 때문에 강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 기록을 살펴보면
도성 사람들이 도로에 넘어지고 온갖 일이 질서를 잃어 팔도가 진동하였으니 마음이 아프고 낯이 뜨거움은 물론 그 죄가 실로 나에게 있는데 무슨 말을 하겠는가? 예. 이 전쟁이 벌어진 어떤 그 상황과 그 책임을 자신의 허물로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기 안주를 통과한 이후부터 차인이 호소를 여러 차례 보내와 우호를 통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개, 돼지 같은 그들의 말을 비록 믿을 수 없지만 우리가 임기응변하여 잠시 전쟁의 화를 완화시키는 계책으로 삼는 것은 부득이한데 오랑캐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어 심지어 천조, 명나라를 거절하라는 말을 하였다. 군신은 하늘과 땅 같아 대의가 분명하니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이 제안을 감히 따를 수 없다 라고 이 교서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전쟁의 시점에서 부득이하게 화친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조정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나서 화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명나라와의 관계, 군신관계, 즉 사대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제안을 감히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제안이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대다수의 조선 사대부들이 공감하고 아마 정당하다고 아까 사료에서는 정론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서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마 당시의 어떤 조선의 지적 분위기였고 그러했기 때문에 주화론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적절하고 타당한 주화론이 오히려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 두 번째 주제인 주화론 대 척화론을 마치겠습니다.